여러분들은 극 제이가 극 피를 만나 피가 되어버린 충충이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충충이랑 호캉스 가는 날인데 둘 다 짐을 안 쌌어요. 나 이리로 가야지. 말이야 방구야. 빨리 짐 싸요. 가야 돼요 우리. 방구나 뭐라. 오늘 또다시 한 달 만에 충충이랑 톡톡 보러 가는 날이에요. 또또 잘 있니? 저는 엊그저께 8개월 차가 됐고요. 아 이제는 사실 카메라를 잘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살이 쪘기 때문이죠. 아 너무 옷이 맞는 것도 없고 살도 너무 많이 찌고 영상에서의 제 모습이 너무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마음이 약간 좋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토토도 보고 호캉스를 가는 날이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보를 만나서 참 많은 게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것 같아. 그 피가 됐지. 난 원래 전날 저녁에 모든 게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봐봐. 아니 없어요. 원래 없었고요. 없어요. 짐을 싸봅시다. 뭔가 아침에 산책하면 기분 좋겠다. 아침에 저희 트레킹 하려고 운동복도 가져가요. 신나. 걷는 거 너무 좋아. 짜잔! 뭐야? 수영복 샀어. 왜냐면 전 오랜만에 수영을 할 거기 때문이죠. 쫑쫑이랑 토토 들어가? 이게 신기한 게 물에 들어가면은 응. 배가 편안해진다? 진정 나고 느낄 수 있어. 오. 낚시 가세요? 응. 아저씨랑 사는 기분이네. 그래 아줌마야. 나 이제 아줌마야. 아줌마? 요즘 충충이랑 책 읽는 거에 빠져가지고 책도 가져가. 진짜 오랜만에 책 읽으니까 기분 좋지? 어. 임산부 화장했더니 약간 자신감 뿜뿜했어요. 뿜뿜? 뿜뿜. 뿜뿜? 우와 날씨 끝내준다. 날씨가 아주 짱짱 좋아요. 우리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진짜 좋겠다. 예. 예. 토토 봐요. 토토 얼굴 보고 싶어. 한 달 만에 얼마나 컸을까? 완전 많이 컸어. 짱짱 컸어요. 왜 이렇게 듣다 많이 나왔을까? 여보. 똥 빼볼래? 감탄만해요. 여보도 오랜만에 온다. 오랜만에 오지. 저번에 출장 갔나? 그때 같이 왔죠? 아니 그냥 안 왔어. 아니 무슨 일 때문에 못 왔어? 미팅 있다고 안 왔어. 아 미팅 있었다고 하죠. 그냥 안 오는 게 어딨어. 됐어. 아주 음해하기 그냥. 담당이었는데. 신장 흉부 사이에 끼고 있는 거고 여기 복부 다 면세하고 있는 거고 다리는 이쪽에 있어. 필수 없어가지고 많이 커가지고 또 다리 귀여워. 다리, 다리 배 앞에 내구나. 머리 아, 네네. 이젠 모든 게 따로따로 토토가 많이 컸어. 많이 컸어. 1.2kg야 너무 잘 걸었네. 맷지마. 맷지마. 가위. 좋아요. 토토랑 하는 호캉스. 나 임신하고 여보랑 호텔에 처음 오지 않아? 그치. 그치? 호캉스 처음 하지. 원래는 저희가 해외로 태교 여행을 떠날까 하다가 제가 엄마랑 태국을 다녀왔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해외는 이제 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호캉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 와. 여보 자쿠지? 대박. 충충이가 물에 들어가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자쿠지가 엄청 크게 있어요. 와 진짜 크다 여보. 수영장을 가도 되고 이렇게 여기서 따뜻한 물로 자쿠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침실이겠지? 어? 또 힘들다. 난 토토랑 잘게요. 여보는 혼자 자. 아 여긴 화장실. 아 여기도 욕조가 엄청 크게 있다. 여기 이렇게 샤워하는 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오늘은 진짜 물에서만 퐁당퐁당 빠져서 놀러 가야겠다. 그래서 여보 이 많은 것들 중에 뭐부터 할 거야?
여기 보면은 지금 수영장에도 갈 수가 있고 자쿠지가 또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쿠지에도 갈 수가 있고 피트니스, 사우나 수영복 시간을 보니까 평일에 6시까지밖에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가서 놀다가 밥을 먹으려고요. 제가 또 호캉스에서 수영한다고 수영복을 샀잖아요. 원래 검은색, 하얀색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얘는 봤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완전 제 스타일. 약간 이렇게 퍼프 있고 주름 잡히고 너무 귀엽길래 제가 이런 디자인을 샀어요. 일단 제가 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 주름들이 원래 포인트인데 제가 잠깐 입어봤거든요. 근데 완전 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짜란! 예쁘다! 제가 예쁘다는 건 아니고요. 제 수영복이 귀여워요. 엄청 귀엽다. 뭐야 이거? 해봐봐. 짱기 짱기. 아니 이게 원래 주름이 되게 많은 거거든? 근데 주름이 지금 다 펴졌어요. 토토야 물놀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 예? 아빠 복근 어딨어요? 골프에서 복근. 운동 건강한 아빠 어딨어요? 쭝쭝이는 항상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위에를 벗지 않더라고요. 가자. 날씨 오늘 진짜 좋다. 여보 발걸음이 아주 신나 보이는구만. 휘. 아주 신나 보이는구만. 아쉽다. 좀 일찍 갔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어쩔 수 없지. 토토가 먼저니까. 아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구나. 따뜻한 물. 따뜻해? 그러네. 39도? 근데 난 못 들어가겠다. 나는 너무 뜨거운 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다시 수영장으로 가보자. 아 발이 너무 아픈데? 발 따갑지? 어 너무 따가운데? 뭐가 잘못됐어 여기. 네. 안녕. 수영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약간 이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영할 만한 것 같아요. 가자! 들어가 보자. 가볼까? 아니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사진. 그렇지. 찍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찍어드릴까요? 현실 남편. 물 차가운가 봐봐, 여보. 차가워, 차가워. 안 차가워? 어. 미지근 안 돼. 오 그러네? 너무 신기해. 배가 편하네 여보. 물에 잘 뜨지 않아? 어 배가 편하네. 물범 같은 느낌 뭔지 알아? 아예 나 그게 안 돼. 발차기가 안 돼. 뒤로가 안 떠. 물개보다는 물범에 가까운 느낌이야. 물범? 물범이 더 귀엽거든. 나 허리 한번 받쳐주면 안 돼? 그거 하고 싶다. 저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거 시작. 이거는 구조 너 구조하는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물에 잘 뜬다 여보. 이 내가 끌어줄게. 이리 와. 뭐야? 뜨거워? 사우나 온탕? 오. 오줌 싸는 거 아니지? 좋겠다. 나도 너무 들어가고 싶다. 발만 담가. 발만 담글까? 응, 발만 담가. 그래? 아! 와, 너무 좋다. 맛있겠다. 저희 소고기 먹으러 왔어요. 배 터지게 먹어야지. 저희 치크띵심 이거랑요. 육회 하나 주겠어요? 네. 우와 물놀이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진짜 너무 배고파요. 배가 등까지. 냉면도 먹고 밥도 먹고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 이게 생각보다 푸짐하네. 오. 짠맛이야?
와, 먹는다. 입에서 완전 사르르 녹아요. 멀쩡해진 거야. 여보가 안 깨웠잖아. 잘 듣게 형 안 했어. 안 일어나면서. 우리 내일 아침 조식 몇 시에 먹고? 7시 일어나서 먹고 트레킹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여보 7시 일어날 수 있어? 늘 목표는 원대하게 세우는 거짓말. 다음! 여보 어디 가요? 우리 조식 먹으러 가요. 조식 먹으러 가요. 사람이 많이 없네. 빵 종류가 진짜 많다. 푸짐하게 먹네. 아침밥은 또 이렇게 밥을 먹어줘야 힘이 나. 아버지, 북한산 등산 가세요? 얘도 모르겠다. 진짜 아저씨가. 여기로 가면은 1시간 반? 트레킹 코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3시간짜리도 있대. 아니 우리는 1시간 반도 안 할 거예요. 뭐.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산책할 겸 좀 걸어보려고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물을 보면 멈춰요. 진짜 그는 걸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산에 진짜 많이 다니다가 또 바빠져가지고 등산을 안 갔네. 그지? 서울 근교 웬만한 산은 다 갔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진짜 등산하러 온 기분이야. 아 왜 그런가 했더니 너의 차림새 때문이었어. 등산 차림새. 저기요. 귀여워. 커피 받으러 커피 받으러 가요. 여기 숙박하면은 웰컴 드링크라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 두 잔을 주시는데 쭝쭝이가 글쎄 방에다가 놓고 와서 가지려고 했어요. 저는 오늘 텀블러를 들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갈 거예요. 커피 가요. 이거 따뜻한 거? 아니 아이스. 나는 순간 따뜻한 거 줬나? 오, 와,
얘기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물을 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온도를 물어봤는데 38도? 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리 틀어놓고서 조금 식히고 있었어요. 뜨거워? 어제랑 비슷해? 포토 아침부터 물놀이 안 해? 맛있는 거 먹고 따스해. 한 10분에서 15분만 있어야 되니까 40분 조금 지나면 나와야겠다. 우와, 너무 따뜻해. 너무 좋아. 우와, 약간 울컥했어. 우와. 임신하고 처음 아니야? 임신하고 이렇게 톡 담가본 적이 없지. 너무 좋다. 포토 갖고 많이 해야지. 오케이. 너무 행복해. 진짜 행복해. 뭐 넓어도 되게 좋다. 그지? 응?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졸리네. 공동 모드야. 우와, 진짜 짱구 물에 잘 뜬다. 사진이라는 걸 찍어볼까? 혜진이 물속에 들어온 신경.